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포상금 비교 정리인데요. 이 포상금이 시험에 32회 시험에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포상금인데요. 포상금 비교인데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자, 먼저 포상금 지급 대상을 보면은 우리 교재 44페이지 왼쪽에 보면은 6개를 적어놨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사실상 7개죠. 보상금 지급 대상을 보면 공인중개사법에는 무부양 광시공시입니다. 광시공시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이 아닌 자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 표시광고를 한 경우 자 우리 교재 거기는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시세 부당 역량 개공 또는 공동중개 제한 위반해가지고 두 개를 적어놨죠. 그게 뭐냐면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왕따시키는 경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실상 7가지입니다. 우리 교재는 동그라미 5번에 법조문 그대로 두 개를 적어놨습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와 공동중개 제한 위반한 경우 두 개를 적어놨기 때문에 저는 7개를 여기다 적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6개입니다. 6개. 6개가 있는데 거짓 해임 허가 6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포상금을 받으려면은 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거나 또는 기소 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받습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다만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죠. 공소제기 재판에 회부하면 판사가 무죄 선고에도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은 이게 거짓 신고 이네 개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거짓 해임은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거짓 해임은 요건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포상금 받을 수 있고요. 과태료 부과되어야 보상금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요거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행명령.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은 공소제기 기소유예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거짓 해임, 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고요.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가 있어야 되고요.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포상금 금액은 얼마냐 하면은 포상금 금액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만 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만 원이고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에서는 과태료 부과되는 것은 과태료 금액의 20%고요. 과태료 금액의 20%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근데 과태료의 경우에는 한도액이 1000만 원입니다. 한도액이 1000만 원. 한도액 1000만 원. 한도액 1000만 원은 사실상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밖에 없죠. 10억짜리를 거짓 신고하면 5% 이하 과태료면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에 20% 하면 1000만 원입니다. 그럼 만약에 20억짜리를 거짓으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보상금 한도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재에 44, 4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을 국고에서 50%, 100분 50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X. 그리고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부 전액을 시, 군, 구 재원으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시, 군, 구 재원으로 충당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한 경우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다만 배분 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보상금 지급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한 경우 균등하게 배분하고요.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2건 이상이 접수됐다는 말하고 같은 뜻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건 이상 접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인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45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상금 주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번 해당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3번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식적이기 때문에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45페이지 핵심 정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하여 개업공개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아닙니다. 포상금은 거짓, 해임, 허가 6가지밖에 없습니다. X입니다. 1번. 2번은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구의 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요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파트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죠.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신고 간청 또는 허가 간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월 이내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 이내이지만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 이내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니까 2개월 이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간청 또는 허가 간청이라고 했으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공인중개사법이라면 등록 간청이라는 말을 써야 되잖아요. 4번 신고 간청 또는 허가 간청은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이 아니라 2인 이상 각각이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다음은 46페이지 벌칙입니다.
메뉴에 보면 외국인이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허가받지 않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 취득가격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 자, 그 다음에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거의 안 나오고요. 그 밑에 있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요하죠.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행위. 그 다음에 2번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 3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벌칙이 두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만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반드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 이내 하지 않거나 공동신고 거부한 경우 또 해제신고 30일 이내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5번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100분 5% 이하 과태료는 거짓 신고한 경우입니다. 거짓 신고하면 5% 이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외국인이 매매 계약이 아닌 교환 계약, 승여 계약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매매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무조건 3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외국인 등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자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이 뭐냐면 상속, 경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계속 보유 신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면 6개월 이내에 계속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 관청은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 등록 관청에 통보해야 된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과태료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를 하고요. 연수교육받지 않거나 그 다음에 자격 취소돼서 자격증 7일 이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등록 관청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오로지 신고 관청만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 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통보는 해 주어야 합니다. 47페이지입니다. 핵심 정리인데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게 32회 기출문제 지문인데요.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방치하면 10%,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기타 7%를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래서 1번은 X고 2번은 외국인 특례에 따라 다른 허가를 받지 않냐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군문자야에서 허가받지 않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죠.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외국인 특례이기 때문에 외국인 특례는 2년 이하의 지적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 거짓 신고하면 100분의 5, 즉 5%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7페이지 36강입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기준입니다. 1번에 보면 국토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을 조사기관이라고 하죠.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시작된 후하고 전하고 다릅니다. 시작되기 전에는 면제고요.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줍니다. 가번에 보면 자진신고한 위반행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신고하도록 요구하거나 조장한 자, 방조한 자, 그 다음에 거짓신고한 자,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위반한 자가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됩니다.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죠? 고해성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엄밀하게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걸 적발하기가 어려운데 먼저 자진신고한 한 명만 면제를 해줍니다. 자, 나번에 보면 신고관청의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 두 명 중에서 먼저 한 사람만 면제해 줍니다. 다번에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 면제해 줍니다. 조사 시작되기 전에 하면 면제해 주고요. 조사 시작된 후에 하면 50% 깎아줍니다. 48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면제 감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기관에 통보된 경우,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 네 번째 자진신고하면 완전 상습범이죠. 이런 경우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자, 밑에 그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 6가지 적어놨는데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1, 2, 3번이죠. 계약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3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요 3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도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안 해주는데, 4번은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입니다. 외.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 6개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해 주고요.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준다고 했습니다. 다만 6개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인데 다시 한번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걸 정리해보면,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 6개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하여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면제를 받은
상습범의 경우에도 자진신고해도 이제 면제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49페이지 37강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